예, 일단 이 내용만 두고 보면 파격적이죠.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 한 걸 보면 돈이 없어서 일자리를 못 만든 건 아닙니다. 작년 일자리 예산도 아직 남아있다고 하고 이번 대책 역시 허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건데 정부가 직접 나서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일자리 추경으로 11조 2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초 공무원 등 1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 만들어진 직접 일자리 수는 6만 7천 개에 그쳤고 그나마 3만 개는 청년 일자리와 상관없는 노년층 단기 일자리였습니다. 당시 청년 일자리 수도 9천 개를 목표로 세웠지만 실제는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번 대책에 다시 등장한 중소기업 청년 고용 창출 장려금과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예산은 당시 282억 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도 각각 35%와 59%만 쓰는데 그쳤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에서 30만 원대인데 그걸 받는 대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있어가지고. 지자체와 기관별로 제각각인 기준도 취준생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청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만 34세이고 노동부에서는 만 29세더라고요. 부처마다 그 재정 상태 다르기 때문에. 추가 재정 투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산업을 육성한다든지 노동시장의 좀 유연성을 키워가지고 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원인을 해소시켜주는. 당장 눈앞의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처방이 재정 남발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